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로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지루하게 영상을 찍다가 최근 들어서 그 지루함을 좀 날려줄 수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봉 사이즈 5.6%가 올랐죠. 네, 그러면은 제가 요거 설명 어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다? 양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CS윈드 메인 수급 주체 제가 기관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진짜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CS윈드가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방황의 길, 나락의 길로 빠지지 않고 쭉 버틸 수 있게 지탱해 준 거는 결국 기관이다. 그리고 기관은 최근에 이러한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에 굉장히 매수에 적극적이다. 요것까지 제가 최근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만 유지되면은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 그리고 굉장히 주가는 지루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봤을 때 이거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왜냐? 계속 빠지려고 하면은 매수해주고 빠지려고 하면은 매수해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관이다. 예. 그럼 일단은 제가 오늘 CS윈드 수급을 보진 않았지만 진짜 제가 오늘 보진 않았는데 지금 봤습니다. 제가 예상한 양매수가 나왔네요. 외국인 어제보다 조금 덜 사긴 했는데 오늘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연계금 오늘 날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다른 풍력 관련주들도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물론 다른 풍력주들에 비해서 CS윈드 5% 오른 거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하고는 살짝 성향이 좀 다릅니다. CS윈드는 시가총액도 크죠. 지금 오늘 전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기 때문에 막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주가는 좀 덜 오를 수 있지만 대신에 안정성이 좀 높겠죠. 이런 것들처럼 주가가 좀 휘청휘청 하려고 할 때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가 또 그만큼 많이 빠지고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CS윈드는 그래도 심리적 안정을 좀 동반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좀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요즘 시장에서 좀 배부른 소리죠. 다른 분들은 이거 내일 진짜 또 죽겠다.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CS윈드는 내일은 또 뭐 5만 5천원 뭐 언저리에서 끝나겠지. 내일 또 뭐 빠져봤자 뭐 5만원 위에서 빠지겠지. 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도 이런 지루한 것들이 좀 달리 생각해보면 좋게 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주주분들 마음은 또 그렇지 않겠죠. 이거 다른 태양광 애들 막 올라가고 하는데 나도 나름 이 똑같이 친환경 보고 풍력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샀는데 내 것만 안 움직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매수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이 손뼉 한번 박수치는 것처럼 이것만 잘 맞으면은 주가 생각보다 금방 또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양매수 나오고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상승분을 좀 잘 지켜줘야 된다. 5만 5천원 이상 구간에서만 버텨주면은 다음에 양매수 나올 때 주가 레벨업 된다. 결국 주가를 이 라운드 피겨를 뛰어넘는 거는 양매수다. 이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어서 이틀 동안 또 연속으로 양매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죠. 저는 하루 이틀 조정 잘 받고 대신에 조정받을 때 많이 안 빼고 다음에 양매수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럴 것도 없이 바로 또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른 만큼 거의 또 주가 상승이 나왔고 어제 7.4% 오늘 저가 대비 고가로 하면은 거의 뭐 한 8% 올랐죠. 그리고 저가 대비 종가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7% 정도 어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전고점 구간까지 양봉으로 채워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조정이 안 나오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적어도 이 윗구간에서 받는 게 좋다. 오늘의 이 몸통 캔들이죠. 57,500원에서 60,000원 사이
이 정도에서 받아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빠져도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막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 보면서 양봉으로 이 전고점이라고 해야겠죠. 이 6만원 구간까지 살금살금 올려놓고 다시 한번 그 구간에서 양매수 나오면은 앞구간까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재료의 주가가 반응을 안 해도 결국 계속 나오다 보면은 반응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보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기다리시면은 주가가 저는 올라간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꽤나 그 시기가 빨리 왔습니다. 예, 굉장히 좀 지루할 것 같던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앞구간 이 두 달 동안 기다린 이 구간을 사실 한 3-4일 만에 올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형주나 이 수급주의 영역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예,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다른 종목들 다 갈 때 안 가다가 또 뒤늦게 급하게 따라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예, 좀 여유. 지금은 뭐 굳이 조급함을 갖는 게 이 시장에서 좋은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아 기관이 오늘 사주는구나. 결국 뭐 외국인이 오늘 같이 기관을 도와줘가지고 양봉이 세게 나왔구나. 이런 거. 예, 이런 거 집중하셔가지고 체크해서 꾸준히 보시면은 제 영상도 꾸준히 보시고 하면은 제가 요 이제 다음 구간이나 혹은 아래 구간으로 밀릴 때 대응하시는데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결국 이러한 중대형주는 1순위는 수급입니다. 수급. 그 다음에 2순위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해야겠죠. 예, 수급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어떠한 계기.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아 보인다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죠. 그래서 보통 수급을 보고 아 이 수급이 지금 왜 기관이 이 기간 동안 왜 자꾸 이 실수인들을 사주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아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대란, 뭐 전 세계적으로 부는 이 풍력 관련해서 시장이 커지는 이 파이의 규모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유출을 하고 이제 적절한 구간에서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죠. 예,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 다만 주가가 이렇게 막 빠지는 와중에 가서 기다리는 거 물론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액션이 좀 나온 다음에 예, 확인을 하고 충분히 아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 있구나 예,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구간에 예, 충분히 괜찮다. 내일 오늘 나스닥 미국 증시 뭐 시장이 어제처럼 큰 폭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뭐 오늘도 큰 폭으로 빠졌는데도 5.6% 7%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요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저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야 좀 돈이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의 포인트는 저는 내일은 일단은 양매수가 나오면 물론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저는 내일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내일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이 나올 때 어느 구간까지 나오는지 조정의 깊이라고 해야겠죠. 예, 어디까지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 기관 수급이 큰 이탈은 없는지 혹은 계속적으로 매수 유지를 해주는지 예,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그래도 좀 좋으셨을 것 같고 주주분들 예, 그래서 제가 좀 아 이런 거 기다리시면 된다 하고 했던 게 좀 빨리 나와가지고 저도 조금 더 기분 좋게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허비경제TV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보실 수 있고 오늘 이벤트 공식 마지막 날이고요. 뭐 주식에 관한 질문, 문의사항들 전부 다 있죠.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문의 주시면 뭐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다 하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 혹은 뭐 다른 종목들, 개별 종목들 내가 중대형주 갖고 있는데 아, 수급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도 저한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